영종 하늘 도시의 중심, 인서역 크루지오 더 스카이. 전용 면적 84A타입을 보실 차례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야, 제가 아직도 놀랄 일이 남아있나요? 네, 그럼요. 앞서 보셨던 74C타입과는 또 다른 무드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이거 자꾸 기대를 올려주시니까 제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기대 그 이상이실 겁니다. 지금 보실 84A타입은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배 펜상형 구조가 특징인데요. 얼른 들어가서 볼까요? 예. 네. 아까 또 다른 무드라고 하셨죠? 네. 진짜 현관부터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쵸. 역시 한눈에 알아보시네요. 마감재에 그레이 컬러를 더해서 이국적인 감성을 연출한 어반 노르딕 컨셉입니다. 북유럽 감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정말 그러네요. 그 74C타입은 화사하면서도 도시적이었다면 여기는 왠지 북유럽의 호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좋아서 못 고르겠어요. 어떡해요. 아우. 정말 행복한 고민이 따로 없죠. 감성뿐 아니라 견고한 마감도 더했습니다. 84A타입의 현관 디딤판은 내구성이 좋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또 수납장이 현관 양쪽에 있어서 수납 공간이 매우 여유롭죠. 이야, 이렇게 보면은 이야, 굉장히 여유롭네요. 예. 그리고 거기를 또 이렇게 좀 하단을 보시면은 이게 좀 띄어져 있어서 그 신발을 쉽게 이렇게 보관하고 또 쉽게 찾아서 이렇게 또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좀 구석구석 꼼꼼하게 보실 줄 아시네요. 크루지오는 이렇게 어느 한 군데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시공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또 있는데요. 찾아보실래요? 아, 어디 있을까요? 척하면 척이죠. 이 스위치! 오, 정답! 딩동댕! 외출 준비를 스마트하게 도와줄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로 집안의 조명은 물론이고 가스와 방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옆으로 가볼까요? 네, 현관 바로 옆에는 이렇게 욕실 1이 있습니다. 야, 이 요즘같이 손 씻기가 중요한 시기에 이게 딱 맞는 동선이네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욕실 바닥에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닥 난방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줄 욕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욕실이 깔끔해 보이는 이유 찾으셨나요? 아, 오늘 저에게 미션을 많이 주시는데요. 네. 척하면 척이죠. 안으로 쏙 들어간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네, 이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휴대폰 거치가 가능한 매립형 휴지 거리가 있고요. 이야. 또 그리고 안쪽에는 녹조 수전도 쏙 넣어서 돌출 부위를 없앴어요. 이야, 이렇게 부품들을 벽 안으로 숨기니까 훨씬 깔끔하네요. 그쵸. 근데 그 이 세면대에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아,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고세를 못 참으시고. 예. 세면기에는 3단 절수 기능의 절수형 세면기 수전이 시공되어서 관리비 걱정까지 덜어드렸습니다. 이야, 이 손 닿는 곳곳마다 이게 배려의 극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얼른 다음으로 이동하실까요? 네, 이곳은 침실 3입니다. 이곳에는 공간별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실별 온도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고요. 각 방에서 개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와, 이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인데 네. 이 가족끼리 난방 때문에 씨름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리고 또 여기는 자녀 방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한데요. 바로 옆 침실 2도 한번 보실까요? 와. 네. 야, 여기는 방이 나란히 있어서 네. 자녀가 둘이 있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창도 커서 체감도 좋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서재로 사용하셔도 좋고 자녀 방으로 사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맞은편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 아니, 침실이 또 있어요? 여기 안방 아니죠? 아니죠. 이곳은 침실 4입니다. 크루지오만의 혁신 설계로 구성된 84A타입에는요, 총 4개의 침실이 있는데요. 최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오롯이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오, 좋은데요. 방이 많으니까 이런 점이 좋네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주방과 거실 보러 가실까요? 와, 이 주방에 딱 오자마자 네. 넓은 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요리할 때 환기가 얼마나 되느냐가 이 주방의 쾌적함을 좌우하거든요. 네. 이 환기 걱정은 없겠어요. 아우, 송셰프 요리 좀 하실 줄 아나보네요. 예, 셰프! 네, 맞습니다. 주방에는 넓은 창이 있어서 언제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요리보다는 설거지를 좀 자주 하긴 하는 편인데. 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이 싱크대도 참 좋아하시겠네요. 네, 기존보다 훨씬 넓은 와이드 싱크볼로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또 3구 가스쿡탑이 빌트인된 D자 형태의 주방이라서 효율적인 조리 동선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주부님들이 아주 좋아하시겠죠? 네, 그럼 안쪽에 발코니도 한번 볼까요? 발코니가 주방 옆에 있어서 좋네요. 네. 이 세탁기를 놓거나 이 재활용품을 보관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활용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거실로 한번 가볼까요? 오, 이 주방이랑 거실이 마주보고 있어서 진짜 넓어 보여요. 그렇죠. 네. 또 주방창이랑 또 거실창의 맞통풍 콜라보가 대단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이 판자는 구조의 장점이죠.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어서 개방감과 함께 환기 그리고 통풍이 매우 우수하고요. 이곳에도 역시 우물 천장이 적용돼서 더 높은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오! 여기에도 네. IoT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네요. 네, 이제 먼저 알아보시네요. 조명과 난방 조절, 그리고 가스밸브 잠금 기능 등 실내 제어 시스템이 탑재된 이 IoT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요. 스마트폰 어플과도 연동할 수 있어서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외출했을 때 이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은데 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진짜 이게 아찔하거든요. 네. 여기서라면 그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래서 푸르지오 알아봅니다. 아우, 푸르지오에 완전 폴인러브 하셨는데요. 예. 네, 그럼 이제 침실 1도 보러 가실까요? 예. 와. 네, 여기가 바로 84A타입의 침실 1입니다. 이야, 여기는 발코니가 있어서 탁 트인 게 방이 더 넓어 보여요. 그렇죠. 반대편을 보시면 역시나 넉넉한 수납이 가능한 파우더장이 마련돼 있어요. 와, 고급스럽죠. 예, 진짜 여기저기 수납이 많네요. 아, 그리고 이쪽. 드디어 이곳이군요. 네, 맞아요. 문 한번 열어보실래요? 짠. 와. 네, 이곳이 84A타입의 드레스룸인데요. 사계절 옷을 정말 깔끔하고 쾌적하게 정리할 수 있는 깊고 넓은 공간이 제공됩니다. 와, 이 창문이 있어 환기도 돼서 쾌적함에 한몫 더 하겠는데요. 네, 잘 아시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욕실 2도 볼까요? 이야, 이 욕실 2는 그 네. 욕조 대신 샤워부스네요. 맞아요. 오, 여기도 메리평 샤워 수전. 그 호텔 같은 분위기는 이런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메리평이라 이 내부를 넓게 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게다가 부스를 제외한 욕실 바닥에는 난방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서 보다 아늑한 욕실 생활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가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저와 함께 84A타입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이 둘러보는 내내 곳곳에 묻어나오는 이 푸르지오의 배려에 감동하고 또 감동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84A타입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견본주택을 방문해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에서 만나요. 꼭이요.